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면서 웹툰도 다시 조명을 받는 거죠. 왜냐면 안녕하세요. AB 대표 이태원입니다. 최근에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?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 시장이 금액적으로 보면 66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넷플릭스도 이제 국내에 이제 빠르게 정착이 됐지만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라 해가지고 북미권에서 하루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넘게 지금 가입하고 거기에 뒤질사라 뭐 애플도 애플 TV 그래가지고 애플의 전 이제 그 핸드폰에 그게 이제 다 플랫폼이 깔려서 나와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넷플릭스보다도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하여간 이 콘텐츠 시장이 또 새로운 각도로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그 요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나오면서 자율주행, 차 안에서의 콘텐츠 소비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콘텐츠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데 북미에서 뭐 디즈니 플러스, 애플 TV, 뭐 넷플릭스 등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면서 웹툰도 다시 조명을 받는 거죠. 왜냐면 웹툰 원작, 그 웹툰의 IP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수 있잖아요.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웹툰을 가지고 영화화도 많이 하고 네이버에서도 지금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세계적 동향 가운데 전 세계 아직 우리나라가 1위예요. 네이버가 뭐 글로벌 시장에 들어간 지가 몇 년 이제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위를 정말 차지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놀라지 마십시오. 미국의 Z세대가 20% 이상이 네이버 웹툰을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덩달아서 카카오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어주고 또 네이버가 또 미국 시장 이어서 이제 유럽 시장까지 그래서 뭐 네이버 쪽에서도 지금 뭐 다시 네이버 웹툰에다가 뭐 900억 정도 지원한다라는 그 얘기를 최근에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. 어쨌든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최근 그 한류 이런 컨텐츠 특히 영화 봉준호 감독님이 증명을 하셨어요. K-POP에서는 우리 BTS를 보여주셨지만 기승전결 있는 그 스토리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님께서 한류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 우리나라 이제 웹툰 플랫폼 회사가 미국의 어떤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영화 쪽 플랫폼 같이 웹툰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 예상이 좀 들고요. 또 우리 웹툰이 이제 뭐 한류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을 합니다. 여러분 뭐 웹툰 작가가 이제 꿈이시고 뭐 웹툰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이제 웹툰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동향과 이 시장이 크다,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런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가를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게 공모전을 통해서 준비하면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또 만들고 출품을 하며 또 경험을 쌓으니까 뭐 공모전에서 이제 상을 받아서 작가 데뷔도 가능하지만 그거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작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라는데 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이런 어떤 그 웹툰에 대한 이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이제 AB 아카데미의 웹툰 공모전 반이 조금 뭐 인기가 많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등록을 하고 계세요. 강사들과 공모전 뭐 작가 데뷔기 제일 좋은 방향 중에 하나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쌓고 공모전에서 뭐 당선이 되면 뭐 바로 작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. 네, 끝으로 웹툰 작가를 꿈꾸는 여러분들 AB가 응원하겠습니다. 저희가 말로만 안 하잖아요. 저희 AB에서 작가로 데뷔하시면은 저희가 데뷔 축하금으로 총 1000만 원 그리고 와콤 신트크 프로 24인치 또 AB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큐베이팅 책임지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